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시선 제18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홍보대사 배우 신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의 가치를 영화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을 소개하는 우리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올해의 키워드는요, 기도입니다. 모두가 지친 마음을 기도로 이겨내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영화제는요,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6일간 개막작 가나안 김용기와 또 폐막작 프리버마 레인저스를 포함하여서 국내외 작품 총 6편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올해 영화제는요, 코로나 시국에 보다 많은 관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영화제를 즐기기 위해서 극장 상영이 아닌 온라인 상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 기간에 온피프앤 위의 주소로 접속하셨어요. 무료 결제 후에 원하는 영화를 관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시네토크, GV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제18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만나요.